지금 여기 삼계탕을 좋아해. 아, 불러봐. 우와, 뭐 먹을? 우와. 장구 선수는 어떤 걸 챙기실 거죠? 미용을 챙기시나요? 아니요. 이미 이뻐서 안 먹었어요. 아, 안 돼요. 이 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팀 스트롱골프의 주장이자 블랙컴뱃 스다모에리 선수를 작년에 KO 시켰던 1라운드의 선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다들 알 것 같아요.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짱구 선수와 박준호 선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약간 설명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팀 스트롱골프의 첫 여성 선수 짱구 선수가 곧 이제 프로 디비전을 갔잖아요. 네. 좀 어떠신가요? 근데 저는 수민이가 원래 워낙 좋아하던 단체였어요. 저 블랙컴뱃 얘기했을 때 너무 많이 했고 특히 그 검정 대표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수민이 스스로도 원하던 단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 보시나요 지금? 시선이 보셨죠? 네? 아니에요. 지금 TV를 못 봐서 지금, 아니에요. 지금 시선이 지금 TV로만 향해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 온 신경은 다 여기 있었어요. 하이, 고니치와. 고니치와. 마진부です。 こちらのお店は日本で人気の爆盛り弁当屋さんで。 キッチンダイブって言います。ここで働かせていただいてます。ここの名物1キロ弁当です。1キロ以上入ってます。こんな感じです。で、キッチンがこっちになります。こんなでっかい油がございます。 仕事とか関係なくまた格闘家として活躍してるわけなんですけども、格闘技はどうやって出会ったりとかしたわけなんですかね。もともとはラジオでもよくやってたように格闘技の大ファンなんですよ。で、いろんな格闘家さんを呼んでこう交流を深めていくうちに興味が湧いた感じですかね。お弁当屋さんで働く前には、どういう仕事をやっていたのか。 始めたのは歌舞伎町だったんですけど、歌舞伎町の時はどんだけ頑張っても5位ぐらいまでしか入れなくて、でその期間10ヶ月ぐらいあったんですけど、池袋に行ったんですね。そしたら池袋でナンバーワンになれて、でその期間1年ぐらいかな、 4、5年 働いて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4、5年ぐらい、結構長く働いてました。辞めたきっかけですね、そのヘアメイクしてる最中に プロデューサーさんから声がかかりまして、なんかやらない、外出ないみたいな感じで、声優とか歌とかいろいろやら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て、気づいたら格闘技に出会ってたって感じです。完全に動くんだ。春スケジュールは手ですよ。ちょっと 먹는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원래 지금 시간에도 9시에 운동하고 오전 운동하고 조금 쉬다가 2시에 선수 운동하고 좀 쉬다가 6시부터 11시까지 저녁 운동 쭉 하고 이제 집 가면 한 12시 되는 것 같아요. 놀고 싶지 않아? 네. 나가서? 놀고 싶은 거야 아닌 거야? 아, 저는 좀 햇빛을 보고 싶어요. 햇빛? 아니 이러면 누가 갇혀 있는 줄 알겠어, 감옥에. 어? 햇빛을 못 보시면서 운동하시나요? 네. 햇빛을 10분 이상 못 봐요. 박정선 선수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 스다모에리 선수가 있네요. 아, 스다모에리 선수. 아, この写真の姿と今の姿って全く違うんです。そうなんです。15キロぐらい違います。はい、食べたい放題食べたい。食べるのが好き。大好きです。そうですね、戦績キャリア的なのは本当にもう誇れるものが全くなくて、そうですね、なんと言ったらいいものか、あんまり今勝ててないので必死に練習してる最中です。はい、魔人ブームになった。はい、 あの、あれはなんかありますか？なんかもう、そもそもドラゴンボールが大好きで、
で、魔人ブーって かわいいじゃないですか。で、かわいくて強いからそんな風になりたいな、かわいくて強いデブみたいな、そんなになりたくて。はい、おこしぽん、アメリカの場所ですか。アメリカの、커피마시지말고다른거드셔맨날피곤해서커피마시고음료수마셔저한테좋은거카페인은열일곱이잖아네 이거먹자생태인커피를통제하시네요아네아요즘에너무많이먹더라고요이게처음에커피먹지도못했는데 요즘에아침부터운동한다고피곤하다고커피를자꾸마셔가지고언니뭐마세요나는커피 언니뭐해요언니다른거마시죠 나는먹어야돼장구선수운동안하시면평소에뭐하세요산책하고노래듣고제가혼자카페가는걸좋아해요근데취미를보니까혼자뭘하시는걸되게좋아하시네요네사람이싫어요혼자있는게편할때가많은것같아요체육관에사람이항상많으니까그냥지친다해야되나원래사회생활하면지치잖아요아니에요언니언니한테사회생활하는게아니라딱들어오자마자아니에요사회생활이지친다고 내가널힘들게한거니여지껏내가들었던언니너무좋아요체육관너무좋아요사람이너무좋아요이런거는근데사람은변한다고생각해요 그래서변한오늘이후로변한거야 장구선수장구선수지금여고생이잖아요 네근데격투기라는운동하게된뭔가이유가이런게있을까요네저는이거주짓수로초등학교6학년때시작했는데그때처음이거할때부터난이걸해야겠다고생각했어요애들은애들끼리관장님이예를들면스파링시키는데저는성인남성이랑붙이고초등학교6학년이었는데약간그런식으로뭔가친구들이랑차이점을느낀거예요그때그거기다녔던체육관에서오히려여자친구들이랑했을때재미없고좀힘이세고저보다좀좋은조건에피지컬을갖고있는분들이랑했을때뭔가발휘할수있을것같고이런느낌이오제가완전좋네목표가어떻게되세요일단최고의단체에서진짜메인경기까지뛰고싶고지금은 UFC 가최고의무대잖아요그렇지만검정님께서블랙컴뱃 UFC 따라잡겠다고말씀하셨으니까저는믿거든요저는미래에최고의무대에서뛰고있다고생각하고그리고선수인생끝나면지도자로서선수육성하는거까지목표그리고있어요여기는어딘가요가북시오입니다일본一の歓楽街です1日消防署長の宮津美咲指名制度ってあって気に入った女の子をまた会いに来るのに指名をしてもらったりとかするんですよで普通だったらそれで指名をしてその女の子と仲良くなるんですけどアフター狙いっていうお客さんがいてちょっとスケベなお客さんいたなっていう記憶がありますあ指名をわざわざしてそういう指名をしないんですよしないでそうなんですあわざわざ来て、うん、夜だけその最後のラストタイムだけ来てかあの一緒に帰ろうとする安く済ませようとする人出ました懐かしいな懐かしいもうすぐそこ住んでたんで普段でもカピ町によく遊びに来てます最近はもう来なくなっちゃいましたねやめて店自体も行かなくなっちゃったから用がなくなっちゃいましたねあ来る必要がなくなっちゃった看板もあります看板ありますね地下ですかはい地下です여기서넘버몇을찍으셨나요5마대でした5마대はい높은편아닌가요위에는かなり在籍30人ぐらいいるんで30명중에5위였다고합니다頑張りましたね、一瞬だけ格闘家としての、自分はどういう感じですかねその、まあ、私ほどご覧の通りヘタレなんで一生懸命頑張ってるのを見てもらってなんかみんなが今心折れそうな時とかこんなんでも頑張ってるよってのを見てもらって勇気つけれたらいいなって思いますいけるしすごい当て。네。無条件。네。어떻게이길거야뭘로든피니시되는쪽으로아그냥 아지면은퇴하겠습니다어데뷔전과동시에은퇴전 그거아닌것같은데 좀너무에이아그만큼지자신이없다이말입니다잘라달라요제자신이없다맞습니다아
장구 선수 그때 그 티모 선수랑 신세 오디션에서 스파링 한 게 인스타에서 조회수가 지금 거의 110 몇만 나왔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No problem. 네. No problem. 댓글에 저러는데 여자들 근데 안 보내냐고. 그래. 안 아프신가요? 네. 아니요, 동환이 형 팔도 아픈데. 안 아프시다는데요? 아닙니다. 일단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박정 선수? 네. 장구 선수가 커리어 하시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아마추어 전적이랑 뭐 킥복싱, 주짓수, 그다음에 MMA 세미프로, 복싱까지 전승 다 1등했습니다. 네, 패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는 마이보 선수는 오히려 무슨 파이터예요? 네, 패가 많은 선수는 무섭다는 법 항상 네, 다들 아시다시피 패가 있었으면 다음에 승을 하러 오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 누구 만나러 온 건가요? 마리나 선수입니다. 지금만 또似たような 女子そんなことないよ。めちゃめちゃ美人で可愛いお姉さんなんですよ。本当に可愛いの。もう本当性格もいいし、可愛いし。普段も練習も一緒にして、仲良くしてるわけなんです。はい。すいません。お疲れ様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大好きって言ってました。 킹비어 선수 촬영할 때 있었던 옆에 있었던 선수 아닌가요? そうですそう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マリナ先生が歌を教えてやるよって。いやいやいや。おいお前歌を教えてやるから俺の歌聞けよってマリナ先生がおっしゃってるんで私はそれを伝授されに参りました。오늘은 어떤 노래 부르시는 건가요?アニソンが好きで。 アニメの曲とかよく歌います。じゃあ一番好きな曲と一番嫌いな曲を教えてください。と一番好きなのはドラゴンボールのロマンティックあげるよっていうあのエンディング曲がすごい好きですね。で一番嫌いなのはクレヨンしんちゃんのオラは人気者ですかね。 이야, 이거 강도가 장난 아닌데요? 네, 선수부 훈련 시간 때는 조금 세게 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라틴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남자 선수들이 하면은 아무래도 근력이나 이런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네. 좀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 힘든 게 당연한 거라 그리고 지금 힘들어야 시합 때 안 힘드니까요. 지금 최대한 힘들어야 됩니다. 드래곤볼 보셨나요? 아니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 어떻게 그걸 모르지? 한번 그 봐봐.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근데 라이트 되게 들어올 때 굉장히 옛날이다. 라이브 인기 많은데. 근데 간장이 초등학생 때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텐데. 리스펙은 해요. 왜냐면 6연패를 했는데도 현역에 있고 또 타국까지 와서 데뷔전인 선수를 상대로 경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랄까 약간 소프트웨어는 장착이 됐는데 멘탈은 좋은데 하드웨어가 너무 안 타진 거 아닌가. 약간 취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으로 보던 마인부 선수보다 좀 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강한 사람 원하나요? 네, 저 이번 경기 끝나고 그 최영만이라고 불리는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랑 꼭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나란히 제가 패배시켜 드리겠습니다. 친구끼리. 그래.
マジンコの選手とマリナ選手は彼氏います。いや、都市伝説ですよね、彼氏。都市伝説。そうね、いたらいいなっていう。ね、殴る女を誰が愛してくれるんですか。本当はこういうとこ来た、そのね、横に彼氏とか一緒にいたりとかしたらいいですよね。ね、確かに。こういう感じ。素敵な彼氏がいたらね。補い合います。そうね。夢よ。 지금 무슨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저희는 경쟁을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가위바위보입니다. 주먹 낼 거지, 수민아? 아닙니다. 아, 아니야? 그럼 주먹 내지 마, 알겠지? 네. 가위바위보. 당연히 주먹을 안 내면 찌랑 빠밖에 안 나는데 빠를 내면 어떻게 찌를 내야지? 가위바위보. 예! 저희 연이 깊습니다. 주먹이 약한 남자와 주먹이 나왔다. 주먹이 약한 남자. 승리가 저 뭐 내실 건가요? 나? 찌. 찌? 네, 믿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말 시합 때 이기려나 봅니다. 이거 짠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운을 쓰나? 이거 짠 거 아닐까? 이런 거에 운을 쓰지 말고 시합 때 모든 운을 쏟는 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운이 좋은. 이럴 때 운을 안 써야 되는데 저는 제가 1등으로 이겼네요. 이겼나요? 제가 잠깐 다시 어떻게 했더라? 아, 본인 걸 까먹었나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 짱구 선수 이런 거 없나요? 짱구요? 짱구! 이거 원래 했었습니다. 다들 부끄러워. 저게 아니 이런 거 어떻게 이게 숙제네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 게. 이거 조금 엉덩이 할게요. 엉덩이. 그건 좀 짜죠. 아니 짜죠. 짱구. 짱구의 엉덩이 춤 없나요? 올라 올라. 크레용 신짱산. 크레용 신짱산. 뭔가 나를 멈추지 못해 인스타에 써있었다けど 멈춰줄까네. 미도키요. イエーイ。あ、ついたやった。頑張るぞ。頑張るぞ。あ、もうこれ勝ったわ。勝った。うまいね。勝ち、勝利の味がする。そうね。クレヨンしんちゃんめ。さあ、ゾウさんにしてやっかな。スタバ幼稚園に返しちゃう。確かに。 そうですね。私たち何やってる人だと思いますか？アニソンとかアニメの歌を歌ってる人なのかなと思います。アイドルとかお綺麗なのでアイドルとかモデル的な方。誰かお金渡しました。誰かお金渡しました。いや、モデルかなと思って。いやいやいやいや、分かってる分かってる。よせやよせや。実はね、 格闘家なんです。格闘技してるんですか。はい。何の格闘技してるんですか。総合格闘技です。はい。試合とか次始まるんですか、これから。そうなんですよ。4月の20日にブラックコンバットっていうすごい韓国で大人気の団体に出ます。あ、かしこまりました。じゃあちょっとモリスの方でも PR させていただくので、はい、頑張ってください。応援します。次。 만화 카페예요. 여기 왜 오셨죠? 여기 제가 드래곤볼을 몰라서 공부하러 왔어요. 와인 부으니까. 어, 이거 이거 봐.
많이 물 찾았네요. 네. 무슨 책이죠? 이거 짱구는 못 말 책이에요. 양파. 양파요? 양파 마늘. 좀 세 보이나요? 아니 전혀. 바디맨 찍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 바디를 이번에 때리려고 했는데 지방층이 두꺼워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마인부 실제로 보니까 그 되게 비호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머리카락도 없고 짱구는 좀 귀여운데. 그 저희 아빠 별명이 신형만이에요. 발냄새가 좀 나가지고. 아 아빠 미안. 짱구 어디가 마음에 드세요? 짱구 일단 짱구는 항상 빌런하고 싸웠는데 다섯 살의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압도적으로 경기합니다. 경기라기보다 항상 이기는 자는 짱구죠. 근데 짱구는 말을 안 듣지 않나요? 네. 그런 점도 비슷한 것 같아요. ディープで大活躍中の坂井梨沙さんが代表のジムにお邪魔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ういう格好で普段でも練習してるわけ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いつもこれでジムに来ます。慣れてますよ。はい、かなりいろんな選手に言われましたもん。あ、そう。いや、だみんな出たいよね。そうそうそう、変わってって言われた。なるほど。嫌です。変わってはやだ。じゃあ、まず自分が出れるとは思ってない。いや、めっちゃそのテンション上がるよね。本当に嬉しいです。いや、これはもうしっかり勝ってね。はい、いや、私もいつかロックコンバット出て、ちょっとみんなボコボコにしてやろうかなと思ってるんだけどさ。絶対勝つけど、もし仮にね、負けたらうちがやり返しに行く。よー、仕返しに行く。よし、お願いします。うまい、すごいね、距離感すごい。まあでも、父ちゃんの方がパンチ力あるよ。あ、マジンパンチですかね。うん、全然。あの一日密着で、あのマジンブン選手を強制と撮影してきたんですけど、今の顔の表情が一番真面目な顔で真剣な顔と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さっきのカラオケのところとはまた違う。今すごく확실히격투기를볼때제일진지해지나요？もう普段はこんな感じでちょっとバカなことやってますけど、やっぱ格闘技に関してはやっぱ人生かけてやってるんで、それだけは譲れないというか、絶対負けたくないですね。이제전적이좋지가않잖아요지금승이없는상황이잖아요그럼에도이거를계속포기하지않고격투기를하는이유가있을까요아기라메타쿠나이っていうのと바가니시테테야츠미토게っていう気持ちと自分みたいなヘタレが頑張ったらできるんだよってところをいろんな人に見てもらって勇気に勇気になりたいです。だからやめたくないですね。本当ブラックコンバットにかけてますね。제알기로는자퇴하셨다들었는데네언제왜자퇴하셨죠그냥고등학교1학년다니고2학년올라가던해그만둔거거든요근데그때느꼈어요그냥내꿈이변하지않겠구나그래서과감하게자퇴하고제가방황을했죠 머리노랗게물들이고하고싶은거다하면서제가중학교1학년때부터 MMA 선수에서운동을했다보니까되게못했던것들이많았어요그래서그러고하고싶은거다하고체육관도막하루쉬면진짜방황인데일주일씩안나가고그랬으니까막엄청떠돌다가신생에그게온거죠남자선수라도괜찮으니까붙여달라해서남자선수랑그때싸우고얼마안가서계약하고방황이끝났어요 머리다시 어둡게하고그때멘탈많이강해진것같아요그때흔들렸기때문에근데어쨌든결론적으로잡았잖아요멘탈을그래서많이강해진계기가아닌가싶습니다블랙컴백계약이어떤의미였길래이런방황을끝낼수있었나요블랙컴백에여성부가아예없었을때부터제가어필을했었거든요 DM 으로도하고챔피언스리그첫번째경기열리던날에은찬이형이뛰었었는데그때직관가서여성부만들어달라고어필하고근데제가프로듀션3때조금안일하게생각을했어요어리니까기회가많을거라고생각을하고경험하자고나갔거든요근데
그게 좀 잘못됐죠. 그냥 냅다 박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쳤고, 그때 이후로 제가 막 이만큼 더 강해졌다 또는 이만큼 원래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무대가 없었어요. 그게 한 1년 됐거든요. 1년 동안 그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운동은 막 하는데 시합은 안 잡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방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도 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퇴를 한 거고, 계약하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 선수는 붙겠지만 저한테는 엄청 간절하고. 제가 울컥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죠? 아, 죄송해요. 아, 여자 선수들 막 그때 울었잖아요. 근데 저 그때 안 울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왜 눈물이 그때 안 났냐면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청 진심이니까. 아, 막 울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저 여기 다 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18, 만 16인데 솔직히 다른 걸 당장 틀어버려도 늦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아, 이게 노래가 슬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훈련할 때도 많이 울긴 해요. 그 맞으면. 맞으면요? 되게 국내 격투기가 블랙컴뱃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데뷔를 아직 안 해서 못 보여드렸지만 여성부 연약하고 뭐 재미없다 이런 여성부에 대한 평가들, 또 제가 데뷔하기 전과 후로 나뉠 거라고 보거든요. 저로 인해서 저도 분명히 재밌고 진짜 박 터지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미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도 한번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안 울렸는데 왜 울었지? 華々しいデビュー戦でしょうけど負けてもらいます。私人生かけてるんでこれから未来あるあなたとは違うんですよ。저는이운동을하기로마음을먹었으면이분야에서탑을찍어야되거든요。마인부선수는제여정을막을수없을거고저는마인부선수를꺾고더높은곳으로올라가겠습니다。今戦績も悪くてずっと負けっぱなしですけど、このブラックコンバットが決まって本気でやってきてるんで絶対舐めないでほしいです。단한번의승리의경험이없는선수한테지는건치욕이라고생각하고뭘준비해오시든부셔드리겠습니다。クレヨンしんちゃん止められないって言ってますけど私が魔人パンチで止めてやるんでそこで待っといてください。ここからクレヨンしんちゃん倒して勝ち上がって私が本物のライズになります。마인부선수한테는죄송하지만저를말릴수없을겁니다。제가왜짱구인지보여드리겠습니다。